자, 이번 시간에는 루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신의 컴퓨터에 직접 루비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운영체제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어떻게 루비를 설치하면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리눅스에서는 우분투를 쓰고 있는데요. 자, 우분투는 최신 버전에서는 루비 2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의 우분투를 쓰고 있다면 루비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자, 우선 터미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자, 터미널 ter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고요. 자, 여기서 실행한 다음에 그리고 ruby-v라고 입력하고요. 엔터를 쳤을 때 ruby.뭐뭐뭐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루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셔서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SX, 즉 맥에서는 요세미틱 그리고 매버릭이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의 버전 이후의 그 OSX는 루비 2 이상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또 예전 그 OSX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또 설치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여기 있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게 뜨는데 저기다가 trminal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뜹니다. 자, 저것을 실행하면 자,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는 거예요. ruby 띄우고 -v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저처럼 1.8 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즉 ruby2라고 나오지 않으면 옛날 버전입니다.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ruby2가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수업을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루비를 직접 설치해야 되는 경우라면 맥 사용자들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제 뒤에서 설명드리고 윈도우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맥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윈도우의 경우에는 설치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윈도우는 루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고, 자,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루비 인스톨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 중에서 이제 자기에게 맞는 루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곱하기 64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컴퓨터가 64비트 컴퓨터인 경우엔 저걸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자, 윈도우 탐색기를 키고요. 여기에서 이 컴퓨터라는 거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 속성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시스템 종류에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컴퓨터는 64비트 아니면 32비트일 겁니다. 만약에 64비트면 요거를 클릭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거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저는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신의 언어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옵션들 다 선택하세요. 그냥 그리고 인스톨, 그러면 이제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피니쉬를 누르면 되겠죠. 자, 만약에 오래된 맥을 쓰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직접 설치를 하셔야 될 건데요. 좀 까다롭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해보죠. 자, 우선 터미널이라는 것을 실행을 시켜야 돼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자, 여기서 터미널 아까 실행을 시켰군요. 자, 이 터미널이라는 걸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홈브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예요. 홈브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는 정도로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홈브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데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다른 모습으로 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홈브류 업데이트라고 하면 홈브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이걸 실행을 시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실행을 안 시켜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실행을 한번 시킨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루비를 설치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어요.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루비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제 홈브류라고 하는 거는 이 루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치해 두시면 편해요. 자, 브루, 인스톨, 그리고 루비라고 하면 이제 루비를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쭉 길게 뭐가 나올 텐데 저는 이미 루비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미 맥에는 오래된 루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은 최신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루비의 버전을 체크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예전 버전 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루비라고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예전 버전의 루비가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루비라고만 입력했을 때 최신 버전의 루비가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나노. 자, 나노라는 것은 여러분이 명령어를 이렇게 글씨만 있는 이 환경에서 파일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이 나노입니다. 그리고 물결 .bash _profile이라고 하면 .bash profile이라는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카피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예, 커맨드 V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한 이 추가한 이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때는 여기 있는 Ctrl X 버튼을 누르시면 Save Modified Buffer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저장할 거냐는 뜻이에요. 여기서 Y를 누르시고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저장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커맨드 T키를 누르시면 새 탭이 열리면서 다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ruby-v라고 하면 이제 2.2.으로 뜨죠. 예, 즉, 이 버전 이상이 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루비를 실행할 때 과거의 루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설치한 루비가 실행되도록 조치를 한 거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성공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루비와 파이썬을 이제 실행하는 방법, 또 잘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음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